저희 가게는 그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와 나물들로 영양도수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례는 저희가 태어나서 또 고향이고 자연을 맞이하면서 그런 그 향기, 고향의 향기, 그것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됐죠. 손님들이 오시면 진짜 식사를 하시면서 밖에 자연 풍경을 보시면서 기분이 좋다. 손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가게는 특징이 시장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고사리나 야채 나물, 모이 나물, 뭐 시금치, 방풍 나물로 인해서 직접 신선하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영양돌솥밥은 갓 지은 밥에 버섯과 콩, 은행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밥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영양돌솥밥에 여러 가지 나물과 반찬을 같이 곁들이면서 먹으면서 후식으로 누룽지를 만들어서 곁들이면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어떤 손님이 오시든 간에 그냥 내 집같이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꾸준히 운영하고 싶어요.